자, 낚시용품을 사러 다이소에 왔습니다. 다이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카라비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B자형 카라비너, D자형 카라비너입니다. 요거는 등산용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자석 행거, 자석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행거용 카라비너, 그리고 이탈방지 집게형 카라비너. 이게 집게 달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탈 방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절대 등산용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망인데, 이거 예전에 제가 카고 채비 하려고 이거를 샀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집어 끝내줍니다. 근데 좀 작아서 제가 좀 더 이제 큰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게 좀 더 낫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찾은 게 바로 싱크대 배수망입니다. 와, 이게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3,000원짜리 스테인리스 싱크대 배수망인데, 이걸로 제가 집어통을 만들 겁니다. 싱크대 배수망 3,000원짜리죠. 이게 집어통으로 끝내줍니다. 네, 제가 요거 말고 작은 걸로 실험을 했었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한국 가서 큰 거를 사왔거든요. 큰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배수구 커버입니다. 배수구 커버 2,000원짜리 요거를 떼서, 그럼 이제 그냥 요렇게 요 상태에서는 얘가 요렇게 안 들어가요. 자, 얘를 먼저 이렇게 펼치고 얘를 이렇게 원래 방향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요렇게. 자, 손잡이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끔. 예. 이러면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밑밥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안에 집어넣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요 두 개를 붙여야 됩니다. 요 두 개를 제가 이제 에폭시 작업을 해가지고 두 개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집어통이 되거든요. 요거 뭐 5,000원짜리 집어통이니까 요걸로 아마 어마어마하게 잡을 겁니다. 제가 요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어 슈즈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자 밑 다리 끝에다가 달아서 바닥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건데, 요걸 가지고 낚싯대 엔드 그립에 달면 굉장히 좋은 낚싯대 보호대가 됩니다. 지금 요런 게 있고 또 다른 이렇게 투명한 것도 있죠. 투명한 것도 있고. 네. 둘 다 뭐 좋은데, 요 체어 슈즈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요 사이즈가 이제 작은 게 있고 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는 루어 낚싯대나 찌낚싯대에 쓰시면 되고, 요 작은 거는 원형이 22에서 27mm로 돼 있다고 적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큰 사이즈는 원투대나 뭐 파핑대 그런 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어 슈즈 중에 이렇게 투명한 거 있어요. 투명한 거. 그 투명한 것도 뭐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요 작은 사이즈 제가 하나 뺐거든요. 요거를 한번 찌낚시대에다 한번 끼워 볼게요. 정확하게 피팅이 될 겁니다. 네. 자, 요렇게 들어갈 때 살짝 이렇게 이제 예, 좀 빡빡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야지 안 빠집니다. 예. 예. 딱 피트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뭐 요렇게 낚싯대를 이제 바닥에 떨어뜨려도 굉장히 이제 완충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바트 밑에 보호 캡이 되죠. 네. 요 체어 슈즈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거는 의류 신발 방수 코팅제인데요. 가격 2,000원입니다. 이게 뭐 신발에 뿌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에다가 뿌리면 발수 코팅이 됩니다. 완전 방수까지는 힘들고. 네. 요건 다른 종류인데 3,000원짜리죠. 1,000원 더 비싼데 용량도 좀 더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나 여러분들 입고 계신 이제 잠바 바람막이 위에 뿌리시면 비 올 때 발수가 되고 또 신발에 오염 방지가 되는 그런 스프레이입니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다용도 케이스인데요. 지금 요게는 이제 약통입니다. 약통 코너. 이렇게 약품 있는 쪽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게 약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다용도 분리형 케이스가 있는데,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채비나 아니면 태클에 따라서 이게 구매하시면 좋은데요. 여기는 약을 담는 코너라 굉장히 칸이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품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용기를 찾으실 때는 지금 여기 가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일주일 약통이라 그러는데
오라스목금토일 이제 약 담아서 이제 먹는 건데 요거 채비 케이스로 굉장히 좋습니다. 뭐 도래를 넣으셔도 되고 뭐 비드를 넣으셔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거 찾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큰 겁니다. 큰 거. 큰 거 찾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칸도 많고 또 칸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이제 1번째 42분할 케이스인데요. 뭐 가격도 2,000원부터 뭐 3,000원 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이렇게 요것도 2,000원짜리죠. 요것도 칸 조절 분할 케이스. 요건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거고. 예. 뭐 두 칸을 한 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칸 조절이 되는 분리대를 끼워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사온 이 태클박스인데요. 이 사이즈를 잘 맞추시면 여러분들 그 쓰시는 이제 그 태클박스 있잖아요. 뭐 메이호라든지 체비아라든지 그런 이제 태클박스가 있는데 그 태클박스의 폭을 딱 재셔가지고 요거를 구매하시면 뭐 사이즈가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태클박스에 딱 들어가는 이 채비통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릴 홀더.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제가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거예요. 네. 1,000원입니다. 1,000원. 네. 그 다음은 이제 파우치인데요. 이 투명해서 우리가 이제 낚시할 때 주로 찌를 담아서 사용하는 파우치입니다. 사격형도 있고 이렇게 이제 원형도 있고 보통 낚시점에서 하면 엄청 비싼데 여기는 1,000원입니다. 일괄 1,000원. 그냥 너무나 저렴한 파우치. 캐릭터 모양도 있고 짱구 모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지퍼백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선을 담을 때 쓰는 지퍼백입니다. 이게 다른 데보다 굉장히 쌉니다. 60개에 들었죠. 지금 30에서 25. 딱 생선 한 마리 들어가는 지퍼백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선 잡았을 때 또 냉동할 수 있는 두꺼운 지퍼백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무늬 오징어 잡을 때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뭐 문어 잡을 때도 필요하고 생선을 이제 정리해서 집에 가져갈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지퍼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25 곱하기 30 요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35짜리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다이소에서 여러분 마음껏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니트릴 장갑. 이거 횟뜰 때 뭐 생선 손질할 때 저도 이거 그 자주 쓰죠. 네. 5,000원인데 100개입니다. 초가성비 니트릴 다용도 장갑 여러분들에게 진짜 추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티슈인데요. 땀나고 할 때 여러분 이걸로 닦으면 진짜 냄새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발냄새, 땀냄새 끈적임 요거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진짜 강추인데 손걸레 청소포입니다. 요거 그 막 그 비린내 날 때 요걸로 싹 닦으면 냄새 싹 빠집니다. 요거 진짜 추천이에요. 요거 사셔가지고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칼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뭐 미끼 자르고 생선 자르는 칼 어디서 사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이소 칼입니다. 이렇게 과도를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이게 1,000원이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칼은 스테인리스 칼갈이에 가시면 이렇게 잘 갈립니다. 요게 실리콘 코팅 과도, 예, 요게 지금 예전에 제가 썼던 그 칼입니다. 요 굉장히 잘 듭니다. 요거 추천해 드립니다. 엄청 좋아요. 요거 좀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회칼도 있네요. 회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입맛대로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그리고 미니 흡착 숫돌 칼갈이도 이렇게 파네요. 대박입니다. 오, 좋아 좋아. 2,000원입니다. 조개칼. 이거 홍합 미끼 쓸 때 좋죠. 조개 까는 용도로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1,000원. 그리고 이거 털실인데요. 요거 이제 틴셀 만들 때 좋습니다. 뭐 이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타이라바에 달아도 되고 뭐 틴셀로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채비 만드실 때 색깔별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 이제 수세미 만드는 겁니다. 수세미 만드는 털실인데 1,000원씩 팔아요. 요거 구매하셔 가지고 가짜 미끼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착제인데 낚싯대 초리대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렇게 순간 접착제 쓰시면 좋습니다. 1,000원짜리니까 하나 사셔가지고 낚시 가방에 넣어놓으시면 초리대 부러졌을 때 긴급하게 수리할 때 너무나 좋습니다. 종류 엄청 많죠? 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처 윤활제인데 요거 좋습니다. 그 낚시 갔다 오셔가지고 그 릴에 뿌려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요거 뿌리셔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안 좋은데 그래도 녹슨 것보다는 나니까 윤활 방청제 요거 사용하셔서 릴 오래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반 이게 보관 용기인데 요거 이제 크릴 미끼나 그 생미끼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 놔두면 물 생기잖아요. 냉동됐다가 이렇게 해동될 때 요 위에 올려놓으면 물은 밑으로 빠지고 이제 뽀송뽀송하게 미끼를 보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반 보관 용기 요거 쓰셔가지고 여러분 미끼 담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종류도 많고 크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박한 크기에 맞춰서 뭐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장 용기인데 아주 작은 미니 소스통. 여기다가 뭐 초장 넣고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뭐 크릴 오일이나 제가 여러분 많이 사용했던 이렇게 오메가3 오일 같은 거 여러분 담아셔서 이렇게 낚시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인데요. 이게 틈새 솔 3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생선 손질할 때 그 배를 가르고 그 안쪽 등 쪽에 신장 긁어낼 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솔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으로 된 알루미늄 뭐 이렇게 스테인리스 솔, 예. 그 다음에 동솔, PP솔 이렇게 세 개 있는 거 요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거 강력해 가지고 아주 청소하기 좋습니다. 생선 손질할 때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브러쉬도 사실 제가 이제 사실 요 끝에 있는 게 나일론 브러쉬고 요거는 동이고 이건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고기 그 손질해서 배를 땄을 때 그 배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긁어주시면 신장 긁어낼 때 굉장히 좋습니다. 요 폭이 딱 칫솔은 요 각도가 일자인데 얘는 이렇게 딱 굽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기 좋거든요. 그래서 좀 큰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이나 스테인리스로 하셔도 됩니다. 뭐 녹도 안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치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치실로 면사 대신하면 좋습니다. 뭐 원줄에 손상도 안 가고 이게 1,000원이니까요. 그냥 뭐 하나 그 사셔가지고 금융조끼 안에 넣어놓으시면 그냥 식사하시고 쓰셔도 되고 그냥 뭐 면사 대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커터 손톱깎이인데요. 뭐 라인커터 비싸잖아요. 막 비싼 거는 10,000원도 하고 막 하는데 요거 1,000원짜리 그냥 그 손톱깎이 쓰셔도 좋습니다. 뭐 좀 모양은 좀 안 나도 그래도 이게 손톱깎이가 소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작은 크기의 손톱깎이가 많으니까요. 또 이게 스테인리스라 녹도 잘 안 나니까 여러분 요거 사셔가지고 라인커터로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네, 요거는 립스틱 보관함인데 요거는 애기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애기 하나씩 넣으면 9개 들어가죠. 9개 이렇게 딱 진열해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립스틱 보관함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투명 매니큐어인데요. 탑코트라고 적혀있습니다. 탑코트. 유리알 강택이라 적혀있죠. 이게 이제 유광도 있고 무광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발라놓으시면 찌그튼데 발라놓으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메탈이나 뭐 지그 뭐 여러가지에 활용할 수 있죠. 네, 탑코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비드 낚시용 비드인데 요거 이제 뭐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인데 비드 엄청 많이 들었죠. 이거 사셔가지고 낚시할 때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또 이렇게 쫀쫀한 또 그 뭐죠 고무줄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낚시용 의자입니다. 접이식 의자. 이거 뭐 유명하죠. 낚시용 접이 의자. 뭐 어휴 이걸 다이소에서 팔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진짜 저도 탐나는 건데 사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야 요렇게 네 12리터 보냉백이 밑에 들어있습니다. 와, 낚시용 의자로 제격일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의자, 접이식 의자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5리터 스트랩 방수백. 우리 방수백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전자기기 이런 거 보관할 때 5리터짜리 스트랩 방수백도 있고요. 이게 이제 요거는 3,000원 쌉니다. 네. 스마트폰 방수팩 유명하죠. IPX8 완전 방수되는 방수팩입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제가 이렇게 다이소에서 구매하면 좋을 낚시용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소 가셔가지고 저렴하게 낚시용품 구매하셔서 즐겁게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